이거 다 뚫어요. 6,020원 다 뚫고 가니까. 8,445. 저 자리 뚫고 올리니까요. 인버스 파는 날 이거 뚫으면은 그때 물어보세요. 알죠? 알으셨죠? 6,000원 뚫으면은 내가 그러니까 인버스 파는 날 물 타시고 이 자리 뚫으면은 6,000원 뚫으면은 그때 물어보세요. 이거 무조건 6,000원 뚫어요. 대교요. 6,000원 뚫고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아셨죠? 알았어요, 몰랐어요. 6,000원 뚫고 간다니까. 어디까지 갈 수도 있다?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. 8,000원대도. 그러니까 6,000원은 무조건 뚫으니까 너무 쫄지 마세요. 네. 대교 여러분이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매집하려고 이 짓거리 만드는 거예요, 대교. 대교 여러분이 교육지점 열심히 믿고 오는 백 선생님 감사합니다. 얘가 웅진 코웨이 인수하면서 대교홀딩스 아니 웅진하고 상관없죠. 참. 여하튼간에 비대면으로 인해갖고 얘네가 조금 매출이 떨어졌는데 올해부터 지금 비대면이 풀리면서 방문 교육이죠. 그거를 겸해서 출판 사업과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제 비대면이 서서 풀리면서 얘네들도 피해본 게 이제 다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회사니까 일단은 재무가 단단하니까요. 회사에 돈도 많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세요. 이거는 이 회사는 무조건 이 자리는 6,000원까지는 간다 못 간다. 예, 무조건 가요.